오늘 오전에 그 좀 이런 일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제가 저기 그 유튜브를 구독자를 하긴 하니까 5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막 그냥 막 기분이 막 엄청나게 막 좋아가지고요. 제가요. 아이고 내가 우리 패밀리가 가족이 말이다. 가족구가 50명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족구가 저의 패밀리가 승주 패밀리가 이제 500명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더우시죠? 제가 승주가요 해서 해드릴게요. 머리도 감을까요? 아이고 야 까투리다 까까까 까. 나왔어요. 블루베리야 어디? 오늘 하루 식량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거랑 야채랑 두부 한무하고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두부 해놨는데 근데 아침에 싹 준비해놨는데 택배가 하나 와있거든요. 택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난 도저히 몰라요. 너무 더워서 제가 오전에 한 2시간 일을 했는데요. 너무 더워서 일단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한잔 할게요. 먼저 마시죠. 아, 곡차. 너무 젖어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다. 앞에가 젖어가지고, 많이 젖어. 가려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밑에 아무것도 안 입은 거 아니에요? 옷 입었어요. 아, 이게 지금 지치고 힘들 때 먹어야 약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지친 일상에서 말이에요. 지친 일상에서, 시원해. 이렇게 힘들게 말입니다. 노동일을 할 때는 말입니다. 그거 주어지는 나름대로의 그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주는 말입니다. 산딸기 같은 걸 훼! 야, 볼래? 안 나가라, 저리 가라고. 훼! 저거 누룽이 저거 냄새 많이 나는 놈인데 어디 곰방 중에 어디 어른이 식사하는 자리에 아니 우리 구독자분 우리 가족구가 어른들이 많으신데 말이야 우리 가족구가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70%는 차지하고 이렇게 어른이 식사하시는데 말이야, 어른이 간식 먹는데, 네가 말이야, 건방지게, 식탁에 들어와? 조금만 먹어야 돼요. 가요. 아침 식사. 이제 목마름만 돼, 일단. 일단. 승주는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실체가 너무나, 믿을 수 없었게 고통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모탈상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답니다. 그 어린 나이 19살 20살 요쯤인데 그 술독을 빠지고 매일 1차 2차 3차 4차까지 먹으러 다니고 참 세상에 살았다면은 저는 천하의 한량이가 돼 있었을 겁니다. 국자를 좋아하고 잘 먹었습니다. 근데 잘 먹습니다. 안 먹어서 그렇지. 잘 하는 거를 안 할 때는 여러분들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예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곡차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을 만큼은 안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실체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하차까지 하고 기자국집에서 앉아 있었는데 휴가 전에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 너무 안심스럽더라고 그때 내가 딱 보니까. 근데 나는 세상에 어울릴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도 못 되는가. 그래서 거짓말처럼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여자도 자유롭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을. 그 말을 듣고 바로 출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세월이 3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저는 세월이 지나고 지나도 항상 초심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초심을 잃는 게 아니고 저는 초심을 찾기 위한 거였어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이 초심을 위한 걸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구독자분들이 더 지나고 나면 그때 숨길 진면목을 알게 되셨거든요. 저는 양파 같은 사람이에요.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와요. 끝없습니다. 나를 만약에 지금 누가 영화배우를 시킨다, 데뷔를 시킨다, 또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하나 속에는 무수한 게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애교가 없는 줄 알았어. 난 정말 몰랐어요. 나는 뭐 남자들이 보면, 아이고, 예, 아저씨,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좀 약간 있잖아요. 약간 이게 좀 포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송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몰랐습니다. 저한테 그런 게 있는 거를. 제가 놀랐습니다. 그게 있다는 거고. 뭐 한 캔으로는 저한테는 음료수입니다. 내일이 비가 많이 온다는 말, 내가 다음에서 검색해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케.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길이가 한 번 더 쓰러지면은, 나는 어쩌고. 거의 이제 황금 벌판이 돼가는데. 올해 비만 잘 지나가고 나면, 기도 추수해야죠. 요즘은 한 5시 정도 해서 한 8시, 9시까지 일해놓고 아점을 먹어요. 아침 겸 점심. 아침 간식도 먹고 회수도 했으니 아침밥 먹으러 출발할게요. 여러분 출발할게요. 500명 구독자 저 축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승주예요.
아니, 저번에 요 앞전에 요거 옷 보내준 도반이요.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도반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이 도반은. 아, 대학교 때 뭐 강원도반들이야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 뭐지? 뭐야, 이거? 뭐, 이것도 씹는 건가? 뭐? 이거 현미 과자죠? 한번 내려놔 볼게요. 뭐가 왔는가? 현미 과자 칩이 왔어. 이거는 나중에 먹어봐. 우와! 치즈! 미쳤네. 공냥 온 거. 세상에.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갖고 갖고 왔어. 그럼 이때는 뭔지 아세요? 토메로 6개. 그 다음에, 아, 오늘 좀 아침에 좀 먹어야겠는데, 요거 하고요. 아, 요거, 아유, 맛있겠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맛있는 건데. 이 치즈는, 이거는 어떻게 먹나요? 한번 잘라가지고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건 잘라먹고, 아침에. 요것도 뭔지 몰라요. 이거. 좀. 이것도 이제 뭐, 한번 먹어봐야죠. 뭐 너무 늦게까지 제가 좀 예초기를 돌렸어요. 그래서 몸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라, 오전에 상추랑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주문받은 데가 있어갖고요. 그거 하나 해놓고요. 내일 또 비가 온다네요. 그런데 저는 큰일 났어요. 만약에, 내일 태풍 같은 비가 와서 우리 기리나무를 싹 쓸어버리면 저는 거기서 막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먹으려고 이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식사가. 아침 식사 준비한 게 있어요. 저도.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제가 준비한 거는요. 있어요. 쌈하고 제가 여러 가지 야채 이런 종류를 살짝 올리브에 볶아가지고 여기 두부 좀 구웠고요. 아몬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블루베리하고 오디 따놨고요. 그리고 죽 하나 이렇게 끓여놨는데, 그리고 묵은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도반이 이제 지금 토마토하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토마토가 제가 다 떨어져서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마토를 여기다가 이제, 올릴 거예요. 아, 어제 조금 무리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손님하고 한 2시간 차 이제 상담해 드리고, 그리고 나니까 뭐 어두워졌잖아요. 이거는 순수 자연 치즈라고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열면 좋을까요? 칼로 해야겠죠? 아니, 이빨을, 이거를 밥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빨은. 이런 걸 열고 할 때 쓰라고 이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빨로 이걸 열고 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마. 와, 이거 진짜 맛있는 치즈다. 결 찢어지는 거 보이시죠? 결. 보이세요? 결 찢어지는 거. 이거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결 찢어지는 거는. 완전한 단백질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야, 이거. 맛 좋은데, 이거. 이야, 이거 진짜. 아이고, 원정선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피로가. 그냥 날라갔습니다, 막. 어제 막 예초기 돌린다고 막, 했는 것도 뭐. 이건 이제 아욱쪽 끓인 거 이제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건 또 뭘까? 한번 먹어봐야지. 이빨이 안 되네. 이빨로서는 안 되네.
대추에다가 호두를 넣은 거네요. 야, 선빵이 요즘 이렇게 좋은 게 잘 들어. 아, 맛있다. 저는 지금 쌈에다가요. 큰 쌈 보이시죠? 쌈에다가 다 농사 지은 거야. 지금 다시 이래갖고 견과 넣고 된장도 하나 넣고 싸가지고 이래 먹는 게 뭘 약 먹지 말라니까요. 신선한 과일, 야채와 과일을 드십시오. 좀 전에 나는 뱅이 고개를 특히 드는 줄 알았어. 근데 식덩굴에 칙순이 무게를 못 이기고 착 앞으로 쓰러진 거야. 인생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아, 오늘 진짜 아침 식사에 모든 피로를 좀 다 풀겠습니다. 포메로. 제가 미국 여행을 할 때요, 토마토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 약간 토티우 발음을, 르 발음을 하더만, 투메론가 이래. 아유, 습관이 돼갖고 이제 그때다 르 발음 하잖아요. 이거는 두부. 어제 오신 손님이 두부하고 보내주셔서 두부 아침에 먹으려고 이거. 아. 이건 완전 고급지인가 봐요. 아니, 제가 산골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채소만 뜯어도 제가 충분히 만족한데, 아니, 이렇게 맛있는 치즈하고 이런 걸 보내주셔서 토마토하고. 지우저하고 견과류 넣고, 요즘 땀을 흘려가지고, 된장, 청국장 섞인 된장 좀 넣고. 아침에 상추를 뜯어놓고 내가 핸드폰을 딱 봤는데 구독자가 잠깐 사이 500명이 된 거예요. 그 내가 얼른 그때도 댓글에다가 500번째 되시는 분 좀 주소하고 연락처 좀 남겨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 상추 뜯어놓은 거 보내드리려고. 골고루 상추가 맛있는 게 골고루 있다니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안 부럽다. 제가 오늘 밥상은 우리 대통령님 그냥 고생하시는데
내가 우리 집에 오시면은 대접해 드릴 수 있는데. 누룽지를 만드는 거네. 이거 아삭아삭 맛있어요, 이런 거 먹으면. 밥 없을 때. 우리 도반은 제가 자연식만 먹는 걸 알고 있어요. 인스턴트가 나한테 온다. 저놈 자연식으로 바꿔요, 인스턴트를. 아, 맛있는데? 어제 대추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 오디하고 블루베리. 맛만 배우고 산에서 공부하고 살아도요. 욕심만 내려놓으면 풍족하게 살 수 있답니다. 저는 이제 좀 지금 원하는 거 하나 딱 여행은 한 번씩 가고 싶어.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한 보름 정도? 열흘에서 보름? 1년에 한 번은 여기를 떠나고 싶어.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수 팔아갖고 여행기 만들을 거예요. 아, 진짜 맛있네. 이 치즈가 아니야. 완전 단백질이야. 아. 치즈 진짜 맛있네. 저는 우유는 안 먹어요. 근데 치즈가 이렇게 맛있네. 이거는 간기도 없어요. 엄청 부드러워. 그러면서 아니, 우리 도반은 왜 자기한테 온 거를 공약물을 왜 나한테 다 보냈어? 미안하게. 근데 제가 열량은 제가 더 많이 쓰죠. 선빵에는 이렇게 아침에 2시 반에 기상하면 아침에 3시부터 이제 저기 입정하거든요. 저녁에 이제 5시 방선하고. 그럼 이제 5시 50분쯤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아침 밥 먹고 나서 이제 7시부터 또 입선들이죠. 육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제 계속 정진만 하니까. 그래도 그 일화가 있잖아요.
모성값 선방에 부목을 일하시는 분이 아니 젊지 좀 건강한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뜨 방 안에서 일도 안 하고 막 쭉 저리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맨날 일하는 건 집 밖에 일 안 해. 그러니까 집을 열이 받은 거야. 응? 그래서 막 꿍시렁대 주지한테. 아니 주지스님 와 저 중들은 응? 밥 먹고서 왜 저렇게 앉아만 있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 저기 뭐야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 왜 앉아만 있어요? 그러면서 막 수정을 부린 거야. 응? 그냥 그 선원이 선원 장수님이 아이고 그래 거사 그래 쉬워 보이제 그럼 네 오늘 딱 일하지 말고 금방에 들어오너라. 그 잡아 딱 깔아주고 앉으라고 또 앉혔거든. 막 10분이 지나니까 오마이 마마 불이 일어나고 막 다리가 막 욱신욱신 내고 막 죽겠거든. 꿍시렁꿍시렁꿍시렁꿍시렁.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 어? 한번 해봐라. 겨우겨우 버텨갖고 한 2시간은 이제 2시간 오전에 하고 또 이제 조실 스님이 야야야야 부모가 처사야 저기 다시 오후에 들어와서 앉아라. 에? 그 스님들 매 할 일 없이 그래 앉아 있는 것 같지? 그래 들어오너라. 다시 앉아라. 하니까 부목이 거기서 꿇어 앉아가 빌더랍니다. 한 3시간 앉아 있다가 지 죽겠거든. 지는 한 시간도 못 앉아 있겠대. 그래갖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아이고 우리 큰 스님네들 저렇게 힘든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께 무슨 힘들고 자기만 힘들거라 생각해. 그래도 각자 각자 다 자기에 있는 그 자리가 그 사람들 다 힘든 자리거든요. 그러면 스님들 선방에서 공부하면은 해주는 밥만 먹고 막 그런 말 하는데 참 힘겹게 수행하거든요. 그게 시작이야 자기 자신을 본인의 그런 어떤 해탈을 구하지만 해탈을 원하지만 그 공부가 있고 자비가 열리면 만중생한테 따뜻한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합니다. 저는 참고로 선방에 앉아있는 것도 잘합니다. 한번 앉아있으면은 4시간씩 저도 꼼짝을 안 하거든요. 일해도 일을 만약에 시킨다 풀을 베라 이러면 7시간 6시간까지 꼼짝 안 하고 갑니다. 저는 내가 좀 자랑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주십시오. 그 제가 지금 구독자님한테 시청료 안 바꿔서 지금 송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500명 넘었으니까 알고리즘이 네 지금까지 구독자 500명 만들어낸다고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니를 좀 광고 좀 해줄게. 이러면서 노출을 좀 많이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 빨리 이제 구독자 수가 늘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야, 이 몸무게 진짜 영양가 높네.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배가 불러 벌써. 이거 오늘 벼를 좀 심어야 되거든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그 배추예요. 그리고 호두 넣은 거. 이거랑
블루베리랑 같이 먹으니까. 제가 저한테 구독자 500명은 다른 사람은 500명을 한 달만에도 그 다음에 뭐 10일만에도 만들어내더라고. 근데 저는 제가 만든 500명은 딱 1년 한 1개월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축하하는 의미로 물론 제 컨텐츠를 일부러 뭐 어떤 걸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둘이 있는 내가 먹는 거에서 그냥 영상 올리는 거고 내가 일하면서 찍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내 모습을 밖으로 내 송출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맛있는 치즈는 이건 처음 먹어봐. 사실 처음 먹어봐요. 치즈 맛있는 이렇게 맛있는 거. 나도 선빵 다녀가지고 여름에 뭐 공양을 좀 받긴 받는데 이 치즈랑 대추에다 호두 넣은 거는 처음 봐요. 진짜. 진짜 맛있어. 치즈 토마토 먹으면서 좀 남겼는데, 아들은 좀 일정 끝나고 나서, 마주 먹을 거예요. 저한테 오면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과일 껍질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나와요. 그런 거 그거는 또 TV에 쓰잖아요. 저는 몸살이 그런 건 없어요. 저는 내가 여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일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봐서 안 될 때 정말 안 될 때는 그때 진짜 기술자를 부르죠. 도저히 내가 해서도 안 되니까 그때 돈을 좀 아껴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참 하죠. 정말 행복한 저는 오늘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튜브 하면서도 얼굴 안 하고 영상만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승주 같은 경우는 인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주라는 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중심으로 두고 제가 영상을 저 주변에 벌어진 일들을 올리기 때문에 저라는 인물이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피폐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제가 그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유튜브는 유튜버로서 예의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예의라는 게 있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너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봐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게 있는데 그래도 너무 고통스럽게는 보이지 말자라는 그런 것이 조금은 깔려 있어요. 제 속에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아무리 힘들게 해도 조금 덜 힘든 척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데 구독자 여러분, 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그냥 저의 삶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 행복한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